Si corres al elipsis, te correrás el elipsis. Más calientes y realistas de Night City. Hey, 당신, 거기 당신 자리 아니야. 여기 술집 아니에요? 맞아. 우리 술집이지. 일어나. 좀 걷자고. 어이, 그 사람 가만 놔둬, 임마! 어이, 가서 저 싸가지들한테 내 가게 매너 좀 알려줘! 페페 얘기 들었잖아. 꺼져줬으면 하는데. 확 그냥 갈비뼈에다 블레이드로 그림 그려버릴라. 어디 해봐, 새끼야. 실력 좀 보자고. 이야, 일이 존나 재밌어졌는데. 그렇지! 이 새끼 잡아! 뭐야? 무슨 일이야? 말썽이 좀 있었어. 지금은 다 정리됐고. 아, 미안.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이게 뭔 일이야? 나 왜 도와준 거야? 얻어맞을 것 같았거든. 더한 일을 당하거나. 족같은 동네, 족같은 새끼들. 난 가만히 있었는데 당신 아니었으면 지금쯤 난. 자, 고마워서 주는 거야. 나머지는 바텐더한테 받아. 기업놈 좀 뜯어먹겠다고 상어처럼 주변을 맴돌더라. 너 아니었으면 험한 꼴 볼 뻔했어, 브이. 그래, 뭐 영웅이 별건가? 그럼 같이 건배나 할까? 공짜로 줄게. 공짜 술인데 당연히 좋지. 행운과 번영을 위하여. 힘든가 봐? 매번 그렇지.
휴식도 없이 이교대로 일하니까. 돈 벌려고 추가 근무 뛰는 거야? 아니, 그냥 집에 가기 싫어서. 내가 결혼 생활 10년째거든?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는 전혀 만족이 안 되나 봐. 밖에서 연애질이나 하고 앉았더라고. 어쨌든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혹시 일거리 찾고 있지 않아, 브이? 짭짤하게 챙겨줄게. 드러나 보자. 내 마누라 일이야. 이름은 신시아인데 바람을 피우고 있어. 확실해. 문제는 상대가 누구냐는 거지. 그냥 골머리 썩히는 일. 너 같은 사람한테 부탁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반나절이면 충분할 거야. 바람 피우는 건 확실해? 일단 일 끝나고 항상 늦게 들어와. 늦게 끝나는 것도 거짓말인 게 언젠가 사무실에 전화했었는데 없다고 하더라. 게다가 그 우리 애가 하나 있거든. 근데 날 닮지도 않았어. 머리카락이며 눈이며 아예 달라. 옛날에는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쉬웠는데 요즘 기술은 결과도 속일 수 있잖아. 바람 피운 상대는 왜?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 무슨 그런 섭섭한 질문을 하고 있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말해줘. 그 새끼 눈 똑바로 쳐다보고 물어보려고 그런다. 남의 와이프랑 떡쳐서 멀쩡한 결혼 파탄낸 기분이 어떠냐고. 네 마누라 감시하면서 미행해달라는 거잖아. 지금 어디에 있는데? 근처에서 일해. 주소를 알려줄게. 지금 담배 피우러 나와 있을 거야. 완전 꼴초라서 엄청나게 피워대거든. 나이트시티니까. 기다려봐. 오늘 입은 옷이 분홍 재킷이었나? 그리고 아마 파란 가방을 들었을 거야. 화려하네. 차려입는 걸 좋아하거든. 생일에다 기념일에다 전부 좋은 거로 챙겨줬는데 결국 이렇게 되다니. 좋아, 할게. 넌 내 영웅이야, 브이. 진짜 고마워. 아, 브이. 근처에 뭐 재밌는 일 없어요? 재밌는 일? 여기서?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갱단에 들어가지. 일자리도 없고 미래도 없고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감옥에 가거나 땅에 묻혀. 이 동네는 벌써 옛날에 죽었어. 좀 어떠세요? 아들이 죽었어. 굳이 말을 해야 알겠니? 미안해, 브이. 그렇게 말하려던 게 난 그냥 그날 그의 모습을 피범벅으로 리무진에 누워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하고 싶었는 줄 아니? 제키 웰즈, 너 이제 혼날 줄 알아. 그 애가 다시 14살로 돌아간 것처럼 말이야. 다른 애랑 싸우고 집에 들어온 것처럼. 아마 내가 늘 두려워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머리가 현실을 부정한 것 같아. 괜찮을 거예요, 아주머니. 이 얘기 차마 더 못하겠다. 응? 미스티한테 연락해보셨어요? 네가 말한 대로 했지. 저녁 먹자고 초대했어. 걔 되게 말랐더라. 그런 애들을 좋아했나? 마른 건 알아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조금 결라랄까? 우리 집이 자연에너지의 원천 위에 있대. 제키가 왜 좋아했는지 알겠어. 좋은 애더라. 연락처도 받았어. 한 잔 주세요. 그래, 기다려.
귀한 술집에 배신 묘하게 끌리는 여자. 딱 봐도 싸구려 느와르 스릴러 소설 같잖아. 페페는 손님들이 늘어놓는 불만을 듣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고민을 늘어놓을 상대가 필요했다. 뻔하디 뻔한 이야기였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도시와 부정한 아내. 더 할 거야? 집중 좀 하자. 현장에 도착했다. 분홍색 깃을 입은 여인, 비도덕적인 과거를 감춘 여인을 찾기 위해. 적당히 해. 분홍색 깃도 눈에 죄책감도 없었다. 저 여자는 아니야. 차라리 네 노래를 듣는 게 낫겠다. 사람들은 여자는 다 똑같다고들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다. 그러면 재밌어? 갈피였냐? 그녀였다. 분홍 옷을 입은 여자. 담배 연기를 후광처럼 두른 순정의 파괴자. 나는 여인을 뒤쫓았다. 이 족같은 독백이 언제 끝날까 생각하면서.
너무 가까웠다. 여자가 겁을 먹고 도망쳤다. 조심해야겠다. 알아, 안다고. 또 너무 접근했다.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이끌리고 있다. 마치 자석처럼. 그만. 여인은 주변을 돌아보았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듯. 나의 시선일까? 계속하면 토할 것 같았다. 이것도 넣어줘. 여인은 길에 누운 노숙자를 크게 돌아 지나간다. 옷을 더럽히기 싫은구나. 하지만 양심은 이미 더럽혀졌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거야? 여인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건물 속으로 사라졌다. 주변에는 스모그와 배신의 내음이 진동했다. 아, 내가 죽어가는 게 다행일 정도네. 이런. 이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발 진시야. 이행 안 당하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남편이 보냈어. 의심이 든다길래. 뭐? 괜한 게 아니야. 잠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설명할 수 있어! 그럼 들어보자고. 좋아, 우선 이 사람은 내 남자친구가 아니라 리퍼닥이야. 성형외과 전문이라고. 전문이? 이 후진 곳에? 저기, 그게 몇 년 전에 사고가 있었어. 피해자, 환자 가족들이 아직 앙금을 품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아이 얘기는 뭐야? 그게 말이지, 내가 그 예전엔 지금이랑 달랐어. 전신 성형을 했거든. 피부, 머리카락, 눈 전부. 그런데 유전자는 속일 수 없더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페페 생각과는 다른 거야. 아빠는 페페가 맞는데 내가 내 모습이 옛날 내 모습이 아니라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 성형은 왜? 왜겠어? 지루해서 그랬겠냐? 돈만 많은 머저리라 그랬겠냐고. 누구나 비밀은 있는 거야. 누구나 잊고 묻어두고 살고 싶은 과거가 있다고. 난 그런 과거가 많아. 누구한테도 얘기 못해. 내 남편한테도 안 돼. 페페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 하는 건 알아. 하지만 말할 기회를 못 잡았어. 거기다 또 임신했단 말이야. 계획에도 없었는데. 제발 남편한테는 뭐? 나도 모르겠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냥 미안하다고 삶이 원래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해줘. 어? 그냥 가줘. 마지막 한마디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네. 일 끝났어. 신시아를 미행했는데 낡은 아파트로 가더라. 아내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럴 줄 알았어. 또? 아니, 넌 아무것도 몰랐던데? 속인 건 맞아.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었어. 뭐? 그럼 뭐였는데? 리퍼닥을 만나서 스캔 받고 있더라. 피부, 머리, 눈 전부 임플란트야. 몸 전체가 임플란트라고. 내 아들이. 그래서. 그래. 이런 씨발 세상에 어떻게 그걸 숨길 수가 있지? 남편이잖아. 그걸 10년을 숨겨왔다고. 피부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야. 거짓말이 문제라고. 이제 그 여자 말을 어떻게 믿겠어? 그래, 신시아가 숨기는 게 있었어. 거짓말을 했지. 그래도 널 사랑하잖아, 멍청아. 이 족같은 도시에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 내가 너라면 그냥 같이 잘 살 거야. 안 그래?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어쨌든 고마워. 이거 받아. 수고했어. 그래, 페페. 잘 지내. 도시에 가득한 비명소리를 덮으며 젖은 이불 같은 정막이 내렸다. 이제 쉴 시간이군. 취할 시간이다. 어, 그래. 그건 좀 그럴듯하네. 이제 말이 좀 되고. 먹고 식중독 걸리진 않겠지? 글쎄, 계속 그딴 질문하면 실수로 음식에 뭔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게 있지? 맛있는 건 다 있지. 뭐 갖다 줄까?
클레어, 언제 와? 난 왔는데. 알았어, 나도 금방 갈게. 그래, 이따 보자. 잠깐, 근데 누구 차 쓸 건데? 네 차. 좋아, 비스트를 풀어볼까? 바로 갈게, 이따 봐. 우리가 우승하는데 몰빵했으니까 절대 지지 마. 알았지? 샘슨, 저기 좀 봐. 신참인데? 저런 애송이한테 지면 쪽팔리겠어. 걱정 마. 어차피 첫 번째 코너에서 꼬라박을걸? 안녕 부에 왔구나. 좀 어떤 것 같아? 그건 결승선 넘으면 말해줄게. 물론 살아서 넘는다면 말이지만. 목숨보단 이겨야 돼. 그래, 미친 듯이 밟을게. 기업 새끼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기업 출신이라 퇴근하고 스트레스 푸는 게 중요했지. 아니면 결국엔 과로로 트라우마 팀에 실려갔겠지. 심장마비는 안 걸리겠지만 앰뷸런스 있으면 편하긴 하겠다. 레이스 중에 사람을 죽여도 아무 문제 없어? 경찰은 누가 죽든 상관 안 해. 죄다 사고사로 처리하면 끝이거든. 머리에 총을 맞아도 교통사고로 처리된다고? 동네마다 다르지. 시작하기 전에 알려줄 건? 엑셀에서 발 떼지 마. 다른 놈들 발목은 내가 붙잡을 테니까. 레이스를 이기는데 중요한 건 결국 총이 아니라 속도잖아. 빨리 가라고? 알았어. 어, 이거 받아. 이건 뭔데? 지도라고 할까? 그거 없으면 장님이거든. 모든 체크포인트를 안 지나면 실격이야. 더 할 거 있으면 하고 와. 차에 있을게. 언제 시작해? 그 샤드 안에 다 있어. 기업 새끼들을 비스타 델 레이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똑똑히 보여주자. 저 찌질이 새끼들한테 여기가 누구 구역인지 보여줘! 거세요! 한번 간단히 잡을 기회입니다! 이제 첫 탈락자가 나옵니다! 다들 준비됐나요? 상관없죠! 이제 빠질 수도 없거든요! 다들 벨트 매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그럼 달려볼까요? 3, 2, 1!
해서 들이받으려고 해. 걱정 말라고. 꽉 잡아! 잘했어, 보이. 계속 가! 알고 있어! 아니고 그냥 그래 1등 안다니까. 혹시 모르니까 잠깐 차 안에 있자. 그래. 매년 레이스에 나가? 아마 네 번째지. 처음에 우승해버려서 그 맛을 안 거야. 이젠 보기 못해. 못해? 안 해? 뭐가 다른데? 돈 때문이야? 아니면 승리의 영광? 레이스에 참가는 이유가 뭐야? 엄청 몰두하는 것 같아서. 이기는 게 싫어? 뭘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 뭘 갈아 넣는지도 그렇고. 그래. 나한텐 큰 의미가 있어. 지난번엔 운전사를 잃었다고? 그건 넘어갈까? 그래, 그럼. 차고로 갈래? 그래, 좋지. 좋아, 가자.
하지 마. 웰스프링스에서 사이버 사이코 습격이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8세의 레스터 맥켄지가 리버몰 쇼핑센터에서 무차별 충격을 가했습니다. 총격전은 무려 10분 동안이나 이어졌으며 범인은 맥스텍 부대가 도착한 뒤 즉시 사살됐습니다. 현장에서 35명이 즉사했고 다른 20명도 위중한 상태입니다. 임플란트 제조업 협회 IMA는 이번 사건에 대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에 가슴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 IMA는 이 불가피한 비극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리버몰 경영진은 1시간 내로 매장을 다시 개장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희망하는 점포에 한해 유가족에게 50%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N54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From the raging storms of hell we come, it's ritual as hell.
공무원에 알린다. 산토 도밍고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반복한다. 산토 도밍고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들리나? 여기는 5일. 미안하다. 화장실이 급해서 이동한다. 종료. 반복한다. 구역에서 발생했던 상황이 종료됐다. 모두 즉시 일일 업무로 복귀하길 바란다. 나도 다 봤다 이 미친 새끼야. 이발 진짜 역대급 파티였지. 확인해 보자.
PD 사장 딸을 납치해서 사장 새끼 책상 위에서 존나 따먹고 그걸 BD로 찍는 거지. 아빠한테 부스터 산다고 돈 좀 보내라 하고 어디 갱단한테 줘서 무기도 좀 구하고 그러고 나서 애미 뒤진 스캐빈저 새끼들 본부에 쳐들어가서 싹 쓸어버리는 거야. 이 새끼 꿈이 존나 크네. 아이씨 이름 한번 날려봐야지 인마.
에피소드는 같이 보자.
Thank you.
너의 의뢰가 있어. 차를 회수해줘. 지금은 식스 스트리트가 가지고 있어. 차랑 주인이 궁금하면 첨부된 걸 확인해봐. 확인 완료!
진짜 너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그럼 이천은 어떻게 할 거야? 팔 거야? 뭐 언젠간 팔 수밖에 없겠지. 세크라멘토에 아는 수집가가 하나 있어. 그가 날 도와줄 거야. 그래도 일단은 가지고 가려고. 조금이라도 더 즐기고 싶어. 지금 당장 여기서 뜨는 게 좋을 거야. 식스 스트리트 놈들이 널 찾아다닐 테니까. 나 오늘 여길 뜰 거야. 에스테베즈 삼촌인 늘 하던 말이 떠오르네. 네 차랑 다른 놈의 목숨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반드시 차를 선택하라. 적어도 차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람은 어째? 아주 좋아. 차는 주인에게 돌아갔고 이제 보수가 널 찾아가겠지. 선행은 언제나 보답을 받게 돼 있어. 의뢰 완료야. 다음에 보자고.
나 신시아야. 페페 아내 기억나? 응, 알지. 페페한테 뭐라고 한지는 몰라도 고마워. 정말로. 건드렸어. 자율 수격 기능에 대해 만족하시.
Thank you.
K-우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또 애들이 말썽인가? 알겠다. 이동하겠다. 대가리를 쳐박고 있으려나?
실 거야. 난 괜찮은데 왜? 게다가 발은 자고로 소주만 좀 뿌려주면 무좀이든 뭐든 싹 낫는 거야. 아니 진지하게 하루 종일 그 신발 신고 다니면 그냥 가려운 정도로는 안 끝날 걸? 내가 맡겠어.
죽여!